먼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횟집입니다. 10만원짜리 코스도 있고요. 돌돔 코스가 22만원, 다른 마리 코스가 27만원.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A 상임감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지난 2월 6일 저녁 이 횟집에서 모두 16명이 45만원을 썼다고 돼 있습니다. 말이 안 돼서 어떻게 16명 먹은 게 50만원이나 와요. 방송 하나가 뭐 절단계 전배고기 3만원 이런데. 청담동의 또 다른 고급 일식집. 저녁엔 20만원짜리 초밥 코스, 이른바 오마카세 메뉴만 있는데 지난 1월 18명이 45만원을 썼다고 공시했습니다.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취임한 A 감사가 지난 7월 말까지 사용한 업무 추진비는 약 2,300만원. 연간 예산 한도인 1,200만원을 훌쩍 넘어 부하 직원 업무 추진비까지 가져다 썼습니다. 자택 반경 1km 내에서 쓴 것도 1,200여만원에 달합니다. 네. 그 우리 의원실에서 SBS와 함께 취재하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어제자 8시 보도 나간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영상 속 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성준기 감사입니다. 오마카세를 업무 추진비로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죠.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성감사는 지난해 4월 취임 이후에 올해 8월까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업무 추진으로 2,300만 원가량 썼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의 연간 업무 추진비 한도가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4월 말에 임명된 후 불과 8개월간 성감사가 쓴 업무 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보도 나왔으니까 한번 봤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8개월 만에 쓴 게 1,340입니다. 연 업추비 한도를 넘어서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기술감사처 처장, 옆 직원의 그 업무 추진 카드도 같이 쓰는데 주로 강남에서 씁니다. 다음 PT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한도를 넘어선 액수도 문제지만 사용 내역을 허위로 공시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분석한 허위 공시 의심 사례만 31건이 넘습니다. 그중에 뉴스에 보도 안 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성감사는 23년 5월 10일 저녁 여의도 창땡땡 한우 전문점, 모두가 다 아는 그 한우 전문점입니다. 49만 원을 결제합니다. 성감사 외 16명이 식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계산하면 1인당 2만 8천 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비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우값이 얼마인지는 100g당 얼마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업추비 1인당 3만 원을 맞추기 위해 허위 공시 의심 건수가 금액만으로 우리가 따져봤더니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시장님, 서울교통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신리에 있죠? 예. 그런데 성감사는 주로 본인의 자택 근처인 강남에서 업추비를 씁니다. 서울시의원 당시 성감사의 지역구인 강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 알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보고받았습니다. 업추비 그 용도로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사용인데요. 다음 PT 보시겠습니다. 자택 1km 이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이 49건, 그리고 1,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추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성감사는 자택 1km 이내 식당에서 무려 49건이나 결제했고 총 1,200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업추비 대부분을 자택 근처에 썼다는 건데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어긴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둬서는 안 되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강남구에서 서울시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재선입니다. 이 동네가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 청담구 있는데 성감사가 결제한 저녁 만찬 식당들과 딱 겹치는 동네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분은 업무 추진비 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접대를 한 게 아니고 본인의 지역구 관리를 했다고 해도 무방한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혐의가 짙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진숙 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온 구민의 공분을 샀던 거 기억하시죠? 이진숙 씨는 자택 500m 이내에서 총 41회에 걸쳐 40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성준기 감사는 제2의 이준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자택 인근에서 이런 법인카드를 쓰시나요? 많이 안 씁니다. 관리를 잘 하시겠죠?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누적 적자 17조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사채 누적 발행 규모는 9,300억에 달합니다. 공사가 구조조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측근인 성준긴 감사는 자기 지역구에서 지난해 4월 임명된 후 올 8월까지 2,300만 원가량의 업체비를 흥청망청 썼습니다. 용산의 소방관 식대가 한 끼당 3,7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구조조정까지 지금 단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임원들의 업체비 카드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들 업체비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업체비 허위 공시로 의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종합국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서 전체 산하기관의 대표 및 임원들의 업체비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고발하시고 그리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하시고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정준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